46조 워크북에 있는 부분입니다. 평소문의 간접화법 이해하겠습니다. 준비들 됐나요? 오자마자 준비가 되네. EBS입니다, EBS. 그럼 뭔지 내가 뭐꼭뭐 해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발언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 완성하기네요. 그래서 그냥 문제풀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접화법으로 되어 있는 건 직접화법으로 바꿔보고요. 반대로 직접화법 되어 있는 건 간접화법 바꿔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번 지훈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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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드 That I was his friend. Steve told that I told them that I was his friend. Okay, 그래서 2번 he said 수민 he said that he was going to buy a new phone. He said that he was going to buy a new phone. 오케이, 그래서 3번 명인 He had met. Jane told him that she had met his sister the day before. 오케이, 그러면 화법 전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 전부 1, 2, 3 공통적으로 무슨 화법들이다? 간접화법들이죠. 간접적으로 또 상대방이 얘기했던 것을 뭐 해석해 보면 Steve told them, Steve가 그들에게 말했다. That I was his friend. 내가 그의 친구였다고. 오케이. 의미를 화법 전환. 수민. 그렇죠. Steve said to them 하고 쉼표 쌍따옴표 한 다음에 they are My friend. 오케이. 그래서 Steve told them that I was his friend. Steve가 그들에게 말했다. 자, 화법을 각각 해서 보면 간접화법. Steve는 그들에게 말했다. That I was his friend. 내가 그의 친구였다고. Steve가 그 사람들한테 말했어. 내가 그의 친구였다고. 그럼 이걸 화법 전환하면 Steve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스티브가 말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You가 되는 거고, 여기 I는 뭐가 될까요? He가 되는 거죠. 쟤가 내 친구야. He 또는 Sh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He is my friend. Steve said to them, He is my friend. 쟤내 친구야.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Steve told them. Steve가 어떤 여러 명의 사람들한테 모였는데, 그러니까 뭐 소개시켜 주는 거죠. Steve가 나를 데리고 와서 어떤 여러 명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의 친구였다. 그러면 Steve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얘들이 2인칭이 되는 거죠, Steve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에 얘가 1인칭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직접 화법 속에 얘들이 들어갈 때입니다. 만약에 직접 화법 속에 스티브가 들어갈 때 스티브는 I가 들어갔고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댐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될 거다? U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람 I는 I도 아니고 U도 다시 말해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니까 몇 인칭이 될 수밖에 없다? 3인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건 3인칭. 그래서 he is 그 다음에 his friend는 my friend가 되겠죠. Steve said to them. Steve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얘는 또는 뭐 소개시켜주는 자리면 여기에 소개시켜주는 자리면 이렇게 했겠죠. This is my friend. 얘는 내 친구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화법 전환에서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뭐를 이해해야 된다?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티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의 친구였어. 내가 그의 친구라고 말했다면 스티브가 그들에게 내가 그의 친구라고 말했다는
스티븐은 그들에게 말했다. 얘는 내 친구야. 그가 오케이. 그래서 해석 능력도 많이 필요한 화법입니다. 그다음에 he said that he was going to buy a new phone. 오케이, 병인. He said 정답표. 그렇죠. I'm going to buy. 이거는 좀 쉬운 문제죠. 그래서 그가 각각 화법별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간접화법에서 그가 말했었다. 그가 새 전화기를 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새폰살 것이라는 계획이라고 그가 말했다는 그가 말하기를 나새폰살 거야. I'm going to buy a new ph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Jane told him that she had met his sister the day before. 화법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Jane said to him. 쉼표, 쌍따옴표. I met. 그렇지, your sister. 그렇죠, yesterday. 자,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를 얘기하면요. 여기에 had met 돼 있는 것을 뭐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have met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have met을 쓸 수가 없다. 왜?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yesterday라는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have met이 아니고, I met your sister. 그럼 화법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Jane told him. Jane이 어떤 제3의 남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뭐 했다고? 여기에 she는 누구겠습니까? 제인인 거죠. 그러니까 제인이 그의 여자 형제를 여기에 말을 듣고 있는 남자의 여자 형제를 그 전날 만났었다고 말했었단 말이죠. 말하는 시점보다 만났던 시점이 더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과거 시점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화법 전환될 때는 제인 said to him. 제인이 그의 말을 I met your sister. 난네 누이 만났어. 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직접 화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은 간접화법으로 바꿨어라. Bill said to his father, I'm sorry. 오케이. 계속 명인. 그래서 Bill told to his father that he was sor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Jane said, I will buy some flowers tomorrow. 그래서 수민. 제니 said that she would buy some flowers. 그 다음 뭐라고요? Next day. 맞다. Jane said that she would buy some flowers the next day. I said I was at home yesterday. He said 참. He said I was at home yesterday. 화법 전환? Jane, He? he said that. He said that. 잠깐만요. 그렇죠? He said that he had been at home the day before. 하면 될것 같다. He said that he had been at home the day before. 자, 한 문제 틀렸네요. 오케이, 몇 번에 틀렸습니까? 3번에 틀렸다.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He was로 고쳐야 된다. He had been이 아니라 어디로 고쳐야 되겠다. 자, 그러면 두개 틀렸습니다. 1번. 2를 없애야 된다. 2를 없애야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한개 틀렸네요. 3번. 헤드빈을 써야 된다. 오케이. 다 맞았네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직접화법에서는 주로 say를 주로 씁니다. 지금 평소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화법, 다시 말해 직접화법 이러면 머리에 생각 다 늘어져. 쌍따옴표가 있는 부분에서는 항상 say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말을 듣는 대상이 있을 때는 그냥 say를 쓰는 게 아니고 뭘 씁니다? say to를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쌍따옴표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평소문인 경우 전달되는 말이 뭐 평소문인 경우도 아니 뭐 다른 뭐 명령문이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주로 say를 쓰고 say나 say to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평소문인 경우에 전달 동사를 tell을 쓰죠. tell. 왜 그러냐? 일단 tell을 쓰는 경우는 뭐가 있을 경우에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있는 경우에 왜 그러냐? tell 가지고는 뭘쓸수 있기 때문에 A에게 비를 말하다라는 어떤 형태? tell A, B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에 to 같은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tell 그다음에 여기에 tell A, B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가 A고 그다음에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A에게 B라고 말하다. 면형식 문장으로 구성한다. 사형식 문장,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하다라는 전달동사 tell을 주로 쓰죠. 그래서 Bill told his father he was sorry. 오케이, 여기에 he는 his father입니까? Bill입니까? Bill told his father he was sorry니까 당연히 누구 대신 왔다? Bill 대신 왔죠. 여기 I는 Bill인 거죠. 그다음에 Jenny said. 자, 그럼 화법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직접 화법에서의 뜻은 Jenny said. Jenny가 말하기를 I'll buy some flower tomorrow. 내일 꽃몇 송이 살 거야. 그럼 여기에 I는 말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말한 사람은 Jenny 안만 길어봤자 she가 될 거고, 그다음에 will buy는 would buy. some flowers 바꿔쓸 필요 없고, 그다음에 부사인 tomorrow는 The next day. The next day 대신 쓸수 있는 것은 뭡니까? The, 그렇죠. The following day를 쓸 수도 있겠죠. 아, 뒤에 따라오는 날, the next day 대신에 the following day를 쓸수 있겠다. 그 다음에 3번 화법별로 정리해보면, he said, 그가 말하기를, I was at home yesterday. 저 어제 집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가 말했던 게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과거에 나는 어제 집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면 내가 어제 집에 있었다고 얘기했을 때 말했던 것은 말하던 순간은 뭐가 되는 거야? 그 순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Toda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집에 있었다고 한 건 집에 있었던 건 뭐가 된다? 한 단계 더 과거가 되는 거죠. 지금 was가 had been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들이 이렇게 뭐 수사 같은 거할때야너 어제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 어제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자는 저 어제 집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경찰이 신문을 하던 순간과 그가 어제 집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 단계 더 과거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had been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달 동사의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뭐라고 말했다밖에 없죠. 누가 말을 들은 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직접화법에서. 누구에게 말했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화법에서도 똑같은 동사인 say that를 쓰는 거죠. say that. 과거 said that. So he said that he had been at home. 그다음에 yesterday는 조심해야 되겠죠. yesterday는 the day before. 그 전날.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는 직접화법으로 바꿔 쓰기입니다. 3번 문제 거꾸로죠. He told me that he couldn't forget me.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긴 he said me. He said to me, I can't forget him. Him,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the best. No,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the best. 오케이. 그래서, 지훈. They said that. They 또 said that이야? They told. They told. They said. They said that? 아, 잠깐만. They said we were the best. We were the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best.
they said we were the best. Hey, he said, 3번. He said that he had got married 3 years before.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Hey, 여기서 주민. He said I got married 3 years ago. Okay,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뚝보기에 한 개가 틀렸네요. 이거는 틀렸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힘을 U로 바꿔야 된다? U로 바꿔야 된다? 오케이,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화법별로 1번부터 일단 간접 화법 He told me, 그가 나에게 말했다. Tell AB의 사용식 구조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하는 그런 구조죠. A에게 B라는 것을 말했다.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했냐? That he couldn't forget me, 그가 나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he said to me, 그가 나에게 말하는 거죠. I can't forget you. I can't forget you. 난 널 잊을 수 없어.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잊을 수 없다고. 그가 나를, 여기에 he는 뭐가 돼야 되겠고, 말하는 사람이 화자니까 몇 인칭으로 바뀌고, 1인칭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나한테. 그러면 me는 몇 인칭으로 바뀌어야 된다? 말을 듣는 사람이 몇 인칭? 2인칭으로 바꿔야 되겠죠. 난 널 잊을 수가 없어. I can't forget you. 그 다음 2번.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the best. 그들이 언제 말했다? 그들이 언제 말했습니까? 과거에 말했죠. 과거에. 그들이 과거에 말하기를 that they had been the best. 그들이 어땠다고? 그들이 최고였다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최고였었다고 말했다. 오케이. 그러면 they said. 말했던 거 과거죠. 말했던 게 과거인데 그들이 최고였다고 얘기한 거는 여기에 대과거 시제로 돼 있으니까 they were the best라고 하면 알맞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They have been, we have been 해도 되겠습니다. We have been the best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답이 두 개가 가능하네요. 가만 보니까 we have been the best. 이것이 대과,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의 계속적 용법이라면 have been the best. We have been the best.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고야 라고 하든지 we were the best. 우리가 최고였지. 이렇게 하든 두 가지가 모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They have been the best. They were, we have been the best. We were the best. 우리가 최고였어.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고였어.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간접화법 정리. He said that he had got married 3 years before. 그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한 거죠. 그가 뭐 했었다고? 결혼을 했었다고. 말하던 시점보다 결혼했던 것이 뭐라서? 한 단계 더 과거라서 여기에 대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헤드 플러스 비. 그가 과거에 말하기를 그가 결혼했었다. 언제 결혼했느냐? 말하는 시점보다 몇 년 전에? 3년 전에 말고. 여기에 before는 여기에 그러니까 said에다가 그가 말하던 시점에 마치 깃발을 꽂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간다면 여기에 현재가 있고 여기에 과거가 있는데 그가 말하던 시점에 이렇게 깃발을 꽂고 3 years before 해서 이렇게 3년 전에 과거에 전에 할 때 before 쓴다 이겁니다. 과거에 전에. 그래서 3년 전에 결혼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he said,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3년 전에 결혼했어요는 말하던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과거인 거죠. 여기 과거라고 쓴 겁니다. 과거, 여기 현재. 그럼 말하던 시점으로부터 과거에 할 때는 뭘 쓴다? 어거를 쓴다. 그래서 3 years ago, 저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 years ago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결혼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슨 시제 쓴다? 단순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나 3년 전에 결혼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평서문의 합법전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합법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요. 직접 화법일 때 뭐 어떤 거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 배고프냐? 이겁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직접 화법이면 이런 걸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직접 화법은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 배고프니? 이런 것들. 그것을
바꾸면 그는 나에게 물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가 아니고 그는 나에게 뭐 했다. 전달 동사가 간접합법으로 바뀔 때 직접합법에서 글로 써서 정리하겠습니다. 직접합을 때 그는 나에게 너는 배고프니? 라고 말했다 라는 말을 이거 직접합법이죠. 간접합법으로 바꾸면 그는 나에게 무엇을 내가 배고팠는지 아닌지를 뭐 했다? 그렇죠. 물었다.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 이겁니다. 기억들 나시죠? 수업했던 거. 오케이. 일단 지금 있는 1번 문제. 1번 문제는 쌍따옴표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전부 무슨 화법이니까? 그렇죠. 간접화법이니까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거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각각 직접화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좀 줄여야 되겠네. 오케이, 일단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민 I asked her if she could use the internet. I asked her if she could use the internet. 오케이, 2번 명인 He asked me whether I had any idea about the project. He asked me whether I had any idea about the project. 오케이, 계속해서. My house had been built by him. If my house had been built by him. 오케이. 각각 화법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인, she asked me. 일단 채점, 아 잠깐만 생각을 안 해봤네. I asked her if she could 뭐다 맞네요. 다 맞고요. 그럼 화법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좁네. 오케이. 그래서 명인 1번. I asked her if she could use the internet. 화법 전환하면 I said to her. 맞는지 확인하세요. 자기가 했는 거. I said to her, can you use the internet?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2번. He asked me whether I had any idea about the project는 수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Cindy asked me if my house had been built by him. 화법 전환하면. Cindy said to me.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화법 전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틀렸죠.
I asked her if she could use the internet. I said to her, can you use the internet? He asked me whether I had any idea about the project. He said to me, do you have any idea about the project? Cindy asked me if my house had been built by him. Cindy said to me, have your house been built by him? Ah. 아, 3번이 틀려. 3번, 어떻게 고칠래? 여긴 어디가 틀렸어? 힘이 아니다, 그러면. 신디가 틀렸다? 아, by 신디? 어. Your house,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Has your house been built? Has your house been built by him?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간접어법에서 뭐라 했냐? I asked her. 난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이거네. 난 그녀한테 물어봤는데 if she could use 그녀가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내가 그녀에게 물었던 거 언제? 과거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본 거 그녀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과거에 그녀가 과거에 사용할 수 있는지 과거에 물어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I said to her. 내가 언제 그녀에게 말했다? 과거에 말했죠. Can you use? 당신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화법 전환할 때 I asked her죠. Her. 그러면 이 her가 직접 화법으로 들어갈 때는 내 말을 듣고 있는 몇 인칭으로 바뀐다? 2인칭으로 바뀌는 거죠. 인칭 변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네요. 화법 전환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He asked me. 그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Whether I had any idea about the project. 내가 언제 물어봤어? 과거에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언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이 있는지 아닌지, 과거에 있는지 아닌지 과거에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그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I는 지금 화법 전환할 때몇 인칭으로 바뀐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누가 이 he는 만약에 이 he가 쌍따옴표에 들어갈 때는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 대명사 명인 이 he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이 he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되겠어? 대명사 I가 돼야 되겠죠. 화자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me 여기에 I는 몇 인칭이 되는 거야? 2인칭이 되는 거죠. you가 되는 거죠. he는 i가 될 거고 me는 you가 되는 거죠. do you have?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가 과거고 여기에 시제도 과거니까 여기에 시제는 뭐로 바뀐다? 현재 시제 do you have? do you have any idea about the problem? 너는 저 현재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Cindy asked me. Cindy가 언제 물어봤다? 과거에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신디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고 싶어. 신디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죠. 화자니까 I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U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인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같이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디가 과거에 나한테 물어봤다. 다시 정리하면 과거에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If my house had been built. 누구의 집이 뭐 되어졌는지. 그렇죠. 내 집이 건설되어졌는지 아닌지죠. 내 집이 건설되어졌는지 언제 건설되어졌는지 아닌지 물었던 것보다 더 과거에 말이죠. 물어본 시점보다 더 과거에 나의 집이 지어진 누구에 의해서? 그 남자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내 집이 건설되어졌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녀석이 Cindy said to me. Cindy가 나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은 또이 말하던 시점에는 뭐가 돼야 되겠다? 과거 완료 시제가 뭐가 되면 되겠다? 현재 완료 시제로 바뀌면 되겠죠. 과거 완료가 현재 완료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your house, 아까 봤다시피 your house는 is니까 has it been built죠. has it been built. 여기에 had been built나 has been built나 전부 다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얘는 무슨 시제, 뭐다, 시제는 뭐다. 그렇죠. 과거 완료고, 그 다음에 몬테다. 수동태 had been pp, has been pp에서 완료 시제 수동태라고 합니다. 완료 시제 수동태. 완료 시제 수동태는 뭐? have been pp 또는 뭐 has been pp의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의문문인 경우에는 have나 has가 주어인 your house, it 앞으로 가면 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발음해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수민, 히. 오케이. He asked me whether I would wait for him there. 오케이. 그래서 2번. 명인. 히 asked her if he knew her. 오케이. 그래서 3번. 지훈. She asked me whether I love her. Whether I loved her. She asked me whether I loved her. 오케이. 4번 명인. Next two. He asked me whether I would wait for him there. He asked her if he knew her. She asked me whether I loved her. They asked me if I would join them the next day. Okay, 그래서 수민 채점. 다 맞는 것 같다. 다 맞으면 다 맞았어. 아니면 아니고. 다 맞는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 화법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He asked me whether I wait for him there. 화법 전환하는 부분. 명인 1번. He said to m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he asked her if he knew her. Okay. 지훈. He said to me. Okay, 그 다음에 she asked me whether I loved her. Okay, 수민. She asked me. Said to me. 됐어? Okay, 명인. They asked me if I would join them the next day. 됐어? 오케이. 그럼 화법 전환한 거 채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개 틀린 거 같나요? 두 개가 틀린 거 같다. 또 4번이 좀 이상한 거 같다. 확실하게 뭐 틀린 거 같은 거 발견한 거. 1번 뭔가 좀 이상한 거 같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한 것이 맞는지. 일단 각각의 대열을 히어로 바꿔야 될것 같다.
오케이, 각각 화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He asked me. 그가 나한테 물어보았다. 내가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Whether I would wait for him. 내가 기다릴 것인지 아닌지. 누구를? 그 남자를? 어디서? 거기서 이 말이죠. 그가 나한테 물었다. 내가 기다릴지 말지. 누구를? 그 남자를? 어디서? 거기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 가는 모양이죠. 화장실 같은 데 가는데 그 남자가 화장실 가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잠깐 기다려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하기를 자 여기에 이 사람은 쌍따옴표에 들어갈 때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뭐가 되겠어요? I가 되는 거 화자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쌍따옴표한테 들어갈 때는 뭐가 된다?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2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I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 기다려 줄래로 바뀌는 거죠. Will you wait? 그 다음에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 바뀔 때 whether 썼으니까 직접 물어볼 때는 would가 앞으로 나오고 will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꼭 will로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지금 무슨 시제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용한 게 아니라 미래 시제를 만들 때 사용한 will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부탁할 때 쓰는 거니까 꼭 will you가 아니라 이거 말고 가능한 거뭐좀 폴라이트하게 하면 뭐 would you 가능하겠죠? can you 되겠죠? will you, would you, can you 또는 could you도 되죠? could you wait for me? can you wait for me? will you wait for me? would you wait for me?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꼭 would를 will로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Will you wait for me? 너나좀 기다려줄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라는 말 거기에서는 어디서로 바뀐다? 여기에서 바뀌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잘 발견하셨고요. 틀렸던 거 거기에서는 여기서 좀 기다려줄래? 나좀 기다려줄래?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번 He asked her 자, 그 남자가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He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되겠다? He는 뭐가 된다? He는 쌍따옴표 안에 말하는 사람이니까 I 그 다음에 her는 쌍따옴표 안에 뭐가 된다? 내 말을 듣는 he의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you가 되겠죠. 그리고 뭔 얘기하는 거냐?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가 그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었던 거이 시제도 봐야 되겠네요. 물었던 거 언제? 과거 아닌지 아닌지도 똑같은 시제 뭐 과거 그러니까 얘가 쌍따옴표 과거 시제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무슨 시제로 바뀐다? 그렇죠? 지금과 같이 현재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그녀한테 물었는데 그가 아는지 그가 그녀를 그가 그녀에게 물어봤는데 그가 그녀를 아는지니까 제가 당신을 아나요. 내가 너 알아죠. 내가 너 알아. 그래서 do I know you가 되는 거죠. Do I know you? 내가 너 아는 사람이야? 내가 너 아는, 우리 아는 사이인가? Do I know you? 어? 그렇습니까? 그가 그녀를 아는지, 그가 그녀에게 물어봤으니까, 내가 너 아냐가 되는 거죠. 내가 너 아냐? He said to her, Do I know you? 내가 너 아나? 그다음 계속해서 3번.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Whether I loved her.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러면 여기에 she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땐 뭐가 되고 그렇죠? she는 쌍따옴표 안에 I가 될 거고 she는 I로 잘 모르겠으면 이것도 정리하세요 she는 I로 그 다음에 여기에 그녀가 나한테 물었는데 me가 다시 들어갈 때는 me는 뭐로 바뀐다? me는 you로 바뀌겠죠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I로 바뀌는 거, I로 막 she가 I로 바뀌겠죠. she가 I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물어봤으니까 너나 사랑해라고 물어봤겠죠. She said to me, Do you love me?
그 다음에 4번, they asked me, 그들이 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물었냐? If I would join them,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닌지, 소풍 가고 이런 거 같이 할래? 농구하고 이런 거 같이 할래? 이런 거겠죠. 내가 그들과 함께 할지 아닐지 언제? 그 다음 날 말이죠. 그들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그들이 물어봤던 거 과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인하는 건 뭐의 뭐? 과거의 미래가 되는 거죠. 과거의 미래. 너할 거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러면 데이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뭐가 되겠다? 말하는 화자의 복수형이니까 뭐? 위가 되겠죠? 데이가 쌍따옴표 안에서는 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는 데이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미는 청자인 뭐가 될 거다? 유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함께 하니까 너 우리랑 같이 할래? 이렇게 해서 너 우리랑 함께 할래? Will you join us tomorrow? 이렇게 해서 내 우리랑 같이 놀래? Will you join us tomorrow? 오케이. 그러니까 화법이라는 것을 중3 때 배우는데 왜 하느냐? 여기에 시제일치도 있죠. 간접 의문문도 있죠. 인칭 대명사의 변환도 있죠. 그다음에 부사구의 변환 이런 것들 한꺼번에 생각할게. 게임은 한 가지인데, 게임은 한 건데 규칙이 조금 많은 게임이고. 그래서 3번. 다음 문장을 이번엔 간접화법으로 바꿨어라. 이제 좀 문제가 간단해지겠네요. Susan said to me. 수잔이 나에게 말하기를. Did you stay here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June. 수잔. Ask me if you stayed here the day before. Okay, 계속해서 수민, she said to me, do you want to go abroad? She asked me if I wanted to go abroad. 네, 여긴 채점. 아니, 문제 풀 때는 뭐 하셨습니까? 유를 I로 바꾼다. 또. 끝.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Susan said to me. 각각 화법을 정리하고 가서 따져보면 되겠죠. 먼저 직접 화법. Susan said to me. Susan이 나에게 말하기를. Did you stay here yesterday? 너 어제 여기 있었냐? 너 여기에 머물렀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수잔이 나한테 말하기를 너 어제 여기에 머물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던 거 언제? 물어봤던 거 언제? 과거.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한 단계 더 대과거가 돼야 되죠, 일단. 그렇죠. 그다음 수잔이 나한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있었니? 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내가 있었는지 아닌지죠. 내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사 두 개가 보이죠? 뭐하고 뭐? Here 하고 yesterday가 보이죠. 그쵸? 그래서 if I had stayed there the day befo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Susan asked me. 수잔이 나한테 물어봤다. If I had stayed there. 내가 거기에 머물렀었는지 아니었는지를 the day before. 그 전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새로 나온 건 이거는 계속해서 전번에 풀이했던 평서문하고 평서문의 화법 전환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건 묻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전달 동사가 tell 대신에 ask가 사용하는 점, tell 대신에 ask 사용되는 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녀석이 did you stay 같은 게 if I had stayed there 이런 식으로 whether 대신 쓸수 있고 인지 아닌지라는 거, if나 whether 같은 거. 숨이 바지 멋있네요.
Okay. 그래서 Susan asked me whether 또는 if I had stayed, if I had stayed, 그다음에 here가 there, yesterday는 the day before. Susan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거기에 그 전날 머물렀었는지 아닌지라는 것. 시제 같은 경우에는 did you stay가 had stayed가 돼야 된다는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평소 문할 때도. 네, 그 다음에 she said to me 직접 바꿔 그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Do you want to go abroad? 너 해외여행 가고 싶냐 이 말이죠. 해외로 가보고 싶냐 물어본 거죠. 그러면 말했던 거 물어봤 나한테 말했던 거 언제? 과거. 그 다음에 쌍따옴표 속에 있던 건 지금은 뭔데? 현재인데.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되겠다? 따라가면 되겠죠. 뭐가 되면 된다? 과거가 되면 되겠죠. If I wanted. 너는 원하니는 내가 원하는지 아닌지를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다가 She asked me if I wanted to go abroad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직접 화법으로 바꿔쓰기. She asked me if she could ask me a question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명인 She said to me You ask all question.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수민. I asked her if she had wanted to go with me. 화법전환. I said to her. 쌍따옴표, 쉼표. Did she want to go with me? Okay. 쉬는 유로 바꾼다고? 됐어? 어? ask 뒤에 뭐? 여기? 좀다 됐습니까? 프리한 사람들 이제 틀리면 땅바 맞듯이 때리러 가야 되겠어. 다 했어? 자기가 있는 거 확인했어? 알어. 제대로한테 물어본 거야. 그럼 채점? 너는 못 발견하면 닦고 말 아니, 당연히 웃긴 거 아니고, 1번이 웃긴 거 1번은 틀렸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 답은? He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Can you ask me a question?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답변 받은지 보겠습니다. Can I ask 이렇게?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렇게 해야 된다고? Can I ask you a question? 오케이. 그럼 뭔 소리 하는지 봅시다. 그렇죠.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나한테 오늘 물어봤어. If she could ask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지 아닌지, 그녀가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지 아닌지, 질문 한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그녀가 나한테 직접 뭐라 그랬을까? 제가 뭐좀 물어봐도 돼요? 이랬겠죠. 제가 뭐좀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러면,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네? 예,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 언제까지 할 건데? 어? Can I ask you a question? She said to me. 그냥 나한테 물어보세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랬을 거 아니야. 그녀가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으면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웬여자가 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이쁘면 yes. 못생겼으면 no. 하겠죠. 오케이. 여학생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학생이 있었으면 큰일 날 발언이죠. 젠더 감수성 없다고 난리 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 asked her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정리하면 I asked her 이번엔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습니다. If she had wanted to go with me, 그녀가 나랑 같이 가고 싶은지 아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녀가 나랑 같이 내가 어떤 여자한테 가갖고 물어봤어. 그녀가 나랑 같이 가고 싶은지 아닌지 그러면 너 나랑 같이 갈래? 이랬을 거 아니야. 너 나랑 같이 갈래? 너 나랑 같이 가고 싶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had wanted, 자 물어봤던 거 과거인데 여기에 had wanted 있으니까 여기에 had wanted는 지금은 대과거인데 쌍따옴표 안에 직접 화법으로 들어갈 때는 뭐? 단순 과거 시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 said to her, 내가 그녀한테 말하기를 너 원했었냐 이겠죠? 너 원했었냐? Did you want to go? 나랑 같이 가고 있는 거? To go with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이 안 가는 거야. 같이 안 갔는데, 같이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뭐 어디 가는데 그녀랑 같이 안 갔는데 관심 아니고 뭐 도착한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는데 그녀가 나랑 같이 가고 싶었는지 아닌지를 너 그때 나랑 같이 가고 싶 그때 너 그때란 말 여기 없지만 그때란 말 없지만 I said to her, 너 원했었냐? Did you want to go? 나랑 같이 가는 거 혹시 나 좋아하냐? 이런 거죠. Did you want to go with m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건 오히려 좀더 쉽죠. 의문사가 있는 행문문에 가져왔고.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 그래서 Sally asked why he had not come 하면 되겠죠. Sally asked why he had not come. 그 다음에 명인 she why he was there. 그 다음에 he asked me 지훈 he asked me what I What I could do for you. 그다음에 she asked me, 수민, she asked me. 채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 여기 생각하기에는 수민 에헤이 틀린 거 없으니까 빨리 계속해서 화법 전환하면 되겠죠? 개명돼. 오케이. 화법 전환하기 칼이 좀 모자랍니다. 뭐 이렇게 합시다. 두 개씩. Sally asked why he had not come. Sally asked why he had not come. 오케이, 그러면 화법 전환해 보겠습니다. 명인아 일단 Sally. 아, 예스트 Sally asked, why don't he have come? 됐어? 일단 됐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asked him why he was there. 오케이. 그래서, 지훈. She said to him. She said to him. 쉼표, 어떤 표. Why? Are you here? 라고 했잖아. 라고 했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4번. He asked me what I could do for him. 수민이 차례네요. He said to me.
오케이, 그 다음 4번. She asked me what I had eaten the day before. 오케이. 그래서, 여긴? Said to me. 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명예에 있었나? 1번 틀린 것 같다. 네, 그러면 지훈이가 생각하는 버전은?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풀이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접 앞으로 뭔 얘기 하는지 쌍따옴표 없는 거. Sally asked. Sally가 물어봤습니다. Why he had not come? 왜 그가 안 왔었는지요. 그래서 Sally가 언제 물어봤다? Sally가 언제 물어봤다? 과거에 물어봤죠. 그가 과거보다 더 과거에, 과거보다 더 과거에 왜안 왔었는지. 그러니까 뭐 파티 같은 거 했는 거야, 이거. 파티 같은 거 했는데, 파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뭐, 힐을 셀리가 뭐 초대했든지 뭐 하여튼 만나고 싶었는 모양인데, 파티장에서. 근데 안 와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셀리가 뭐 힐을, 아, 그는 왜안 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걔왜안 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게 무슨 시, S는 과거고, 여기에 있는 건 무슨 시제입니까? 대과거, head plus PP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물어봤던 것보다 더 과거에 왜안 왔는지, 파티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샌디가 직접 한 말은 뭐겠다? 걔왜안 왔지? 이랬겠죠? 걔 지금 왜안 오십니까? 과거에 왜안 왔지입니까? 물어볼 때. 그래서 과거에 왜안 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샌디 said, why didn't he co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샌디가 말하기를, why, 걔왜안 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에 있는 he는 뭐가 되고, 그대로 he가 돼야 되겠죠. 3인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he가 돼야 되죠. he는 그대로 h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head plus pp, head plus pp, head plus pp는 대과거이기 때문에 일단 무슨 시제 의문문? 그쵸, 과거 시제 의문문인데 거기 not이 있으니까 didn't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되겠죠. why didn't he come? 걔왜안 왔었지? 됐습니까? 명인, 알겠어? 뭘 몰랐고 뭘 알겠어? 진짜? 그러면 네가 지금 head plus pp가 있는 간접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 되는 거 알겠단 말이지? 일단 계속해서 2번. She asked him. 그녀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Why he was there?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가 그녀에게, 아니, 그녀가 참. 그녀가 그 남자한테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물어봤다 이런 거죠. 그럼 물어봤던 거 과거, 그 다음에 비동사도 과거. 그럼 이 과거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무슨 시제? 현재 시제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그녀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힘은 뭐가 되면 되겠다? 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몇 인칭? 2인칭. 그래서 여기 he는 you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선 why, 현재 시제, you랑 같이 넣은 비동사, are you? 그 다음에 they are는 here. Why are you here? 당신 여기 왜 있어? 그녀가 그에게 물어봤다.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녀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으니까 이 him은 그대로 이 같은 사람이고, she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2인칭은 you로 바뀌고, 시제는 여기 과거 시제, 과거 시제 간접 의문문인데, 현재 시제 직접 의문으로 바뀌면 Why are you here? 대화는 here로 바뀌는 거 문제 많이 풀어봤고. 넵. 네. 비교해서 고치겠다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He asked me. 그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What I could do for him. 그가 나에게 물어봤죠. 그가 나에게 물어봤다. 내가 그를 위해 뭘할수 있는지. 그럼 여기에 그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쌍따옴표가 들어가면 몇 인칭이 된다.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you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e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 him은 뭐가 될 거다? me가 되겠죠. 그래서 what can you do for me? What can you do for me? Could you라는 as도 과거고 could you, could도 과거니까 과거 과거 같은 시제입니다. as도 과거, could도 과거.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 시제는 무슨 시제가 되면 되겠다? 현재 시제 의미. What can you do? 너뭐할수 있어? 나를 위해서. 됐습니까? 그럼 4번.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나한테 묻기를 What I had eaten. 내가 무엇을 먹었었는지를. 내가 무엇을 먹었었는지. 언제? 그 전날에 말이죠. 그 전날 내가 무엇을 먹었었는지. 그러면 그녀가 나한테 말하기를 여기에 있는 거 head plus pp죠. head plus pp. head plus pp는 대화고 여기에 as는 과거니까 얘가 한 단계 뭐 또는 뭐 무슨 시제 또는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시제가 오면 되겠죠. 현재 완료 또는 과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에 했던 have you eaten은 답이 못 되는 이유가 있죠. 선생님 여기에 head plus pp는 현재 완료 또는 과거 둘다 된다면서요. 왜 여기서는 그러면 현재 완료 have you eaten 왜안 됩니까? 왜안 됩니까? 과거인데 현재 오케이, 명인. 그래서 여기에 있는 have you eaten을 did you eat으로 고쳤는데 왜 그렇게 고쳐야 되죠?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 또는 과거 둘다 된다니까? 여기에 있는 게 과거 완료는, 예? yesterday가 있지, yesterday. 어제 너뭐 먹었니? yesterday는 언제라는 질문으로 푹 찍는 거지, 덩어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인 did you eat이 돼야 되겠죠. What did you, 너 어제 뭐 먹었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수민, she asked me why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고치면 she asked me why I was so angry. Okay, 그 다음에 명인, he asked me whe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고치면 No? Had gold? He asked me when I had gold home. 뭐라고? When I went home. 오케이, 계속해서 지훈. He asked me when I would help him solve the question. 위를 우드로 고친다 이 말인가? 잠깐만요. 네. 오케이. 그럼 지훈 채점 두개 틀린 것 같은데. 두 개가 틀린 것 같다? 일단 제 거는 뭔가 틀릴 것 같고. 네거 틀린 것 같다. 뭔가 틀린 거. 내가 감으로 우와, 이거 왠지 답이 이거 같아서 이렇게 하면 잘 맞던가요? 아니에요? 어쨌든 틀린 것 같고. 일단 2번은 확실하게 틀렸고, 3번은 뭐가 틀린지는 모르겠고. 그냥 괜히 기분이 이상하다. 네, 기분이. 오케이,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현재 2번이 틀렸네요. She asked me, 3번 맞아요. 3번 맞죠? 뭐 어디가 틀렸습니까?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Why I was so angry?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y was I가 아니고 why I was. 지금 뭐 간접 의문으로 어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의문사 주어 동사 돼야 되는데 의문사 동사 주어 was I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he asked me, 뭐 얘는
He asked me when I had gone home이겠죠. When I had gone home. G-O-N-E. Had plus PP. Go, went, gone이죠. He asked me when I had gone home. 그 다음에 3번. He asked me when I would help him solve the problem. 그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When I would help him. 내가 언제 그를 도와줄 건지 말죠. Solve the problem 하는 것을. 오케이. 그러면 화법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부 간접 화법 돼 있으니까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1번. June. She said to me. She said to me. 'Why am I she said to me, why am I so angry?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여기 가면 되겠네. T. He said to me, when? Have you? 기주 자, 3번 수민. He said to me, when? 그럼 will you help me solve the problem? 오케이. 그래서 여기 채점. 다 맞았어. 오케이. 다 틀렸는데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제 1번, 2번 틀린 것 같은데. 1번 틀렸잖아요. 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Am I를 뭐로? Are you로 고쳐야 되죠. Are you? Why are you so angry죠? 자,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계속해서 대명사.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대명사를 뭐로 바꿔야 될지가 계속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간접화법.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Why I was so angry.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대. 그녀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대. 그럼 그녀가 나한테 직접 뭐라 그랬을까? 너왜 화났어? 이랬겠죠. Why are you so angry? Why are you so angry?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녀가 물어볼 때 뭐, 너 왜 화났어? 이러겠죠. 여기에 있는 why I was가 why are you로 바뀌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said, 2번. He asked me. 일단 간접화법. He asked me.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When I had gone home. 내가 언제 집에 갔었는지. 그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집에 언제 갔어? 이랬겠죠. 너 집에 언제 갔어? 내가 집에 언제 갔는지 누가 물어보면 너 집에 언제 갔냐? 이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When did you go home?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had gone이니까 여기에 있는 게 had gone이니까 얘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올 때는 무슨 시제 또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아니면 단순 과거 시제 둘중 하나가 가능한데 지금은 아까 전에 When have you gone home? June, when have you gone home도 돼, 그러면? 왜안 되는데? 대죠. 어? 대요. 되죠, 그쵸. 중국가 딱 맞는 거죠. 그쵸? 여기에 묻는 말에 벌써 when이 있다야. 자, have plus pp. 맨날 얘기하는 have plus pp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고. 언제 집에 갔었니? 언제 집에 갔어? 5분 전에, 10분 전에, 1시간 전에, 푹 찍는 거야, 덩어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did you go죠, did you go. 단순 과거 시제야 되죠. 여기 이 상황에서는 현재 완료가 안 되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head 플러스 pp 대과거가 간접어법에 있을 때는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시제가 올수 있는데, 근데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직접어법의 말 속에 when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when이라는 질문이 있을 때는 단순 과거 시제, 현재 완료가 아닌 단순 과거 시제로 가져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간접어법 해서 he asked me when I would help him solve the problem. 그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가 나한테 he asked me. 그가 나한테 물어본다. when I would help him. 내가 언제 도와줄지. 내가 그 남자를 언제 도와줄지. 뭐 하는 것을 solve the problem.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내가 언제 도와줄지. 너나 언제 도와줄래? 이랬겠죠. 너나 언제 도와줄래? when will you help me? when will you help me? 언제 나 도와줄래? 됐습니까? 오케이. 배터리가 그다음에 다음 문장을 이번엔 간접어법으로 바꿨어라. She said to me, "What did you see?" 이거네요. She said to me, "What did you see?" 오케이. 그래서 명인. She asked me what I had seen. She asked me what I had seen. 그 다음 계속해서 수민. I asked her what she thought of me. I asked her what she thought of me. 여기서 지훈. He asked me when he would make dinner. 오케이, 명인 채점. 뭐라고? 몇 번에? 아, 3번에 he를 뭐? I로 바꿔야 된다. 오케이. 살펴보겠습니다. She said to me. 직접어법.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What did you see? 너뭐 봤어? 이랬죠. 너뭐 봤어? 자, 그러니까 그녀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녀가 나한테 말했는데, 너뭐 봤어? 했으니까 you는 뭐가 돼야 되겠다? I가 되겠죠. 내가 뭘 봤었는지 그녀가 나한테 물었다가 되는 거죠. 내가 뭘 봤는지. 그러면 she asked me. 그 다음에 여기에 did you see는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죠. 그러면 asked 만나면 대과거 had 플러스 pp니까 what I had seen 하면 되겠죠. 내가 무엇을 보았었는지를 물었던 것보다 봤던 게한 단계 더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I said to her, 난 그녀에게 말했다. What do you think of me? What do you think of me? What do you think of me? 뭔 소리예요? 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죠? 이거 의견 묻기죠. 이죠. What do you think of? 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떤 여자아이한테 가갖고, 야, 너나 어떻게 생각해? 그럼 I asked her,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다. What she thought of me. 그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do you think 현재 시제니까, 쌍따옴표 안에 현재 시제니까 간접어법 할 때는 과거 시제, 간접 의문문인 거죠. 과거 시제니까 what she thought of me. 그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다. 다음에 3번.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했다. 그가 나한테 말했어요. 그 남자가 나한테 말했어. When will you make dinner? 너 저녁 언제 만들 거야? 이랬죠. 저녁 언제 만들 거야? 그럼 여기에 너는 누가 되는 거냐?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언제 만들 건지. He asked me. 그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When I would make. 그래서 when will you make가 when I would make dinner. 내가 저녁을 언제 만들 건지 그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바꿨어라. She asked me who I was.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훈. She said to me. She said to me who are you? 오케이. 계속해서 I asked her when she would finish her work. 명인.
I said to her, when do you finish your work? Okay, Sumin. She said to me,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오케이, 그래서 명인 채점 1번. 주셔야 된다. 오케이, 딴 거 남았고. 오케이, 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직접 아 간접어법.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었다. 그녀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와서 물었어. Who I was. 내가 누구였는지를.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와갖고 내가 누군지를 물었으면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Who are you? 이랬겠죠. 너 누구야? 이랬겠죠.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내가 너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물었으면 너 누구야? 이랬겠죠. 이걸 왜 Who am I로 고칩니까? Who are you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 asked her. 난 그녀한테 물어봤다. When she would finish her. 그녀가 그녀의 일을 언제 끝낼지를 내가 그녀한테 내가 이번엔 내가 어떤 여자한테 갔고 그녀가 그녀의 일을 언제 끝날지 물었으니까 내가 그 여자한테 너는 언제 끝날 거니? 이랬겠죠. 그래서 I said to her, when will you finish your work? 하면 되겠죠. I said to her, when will you finish your work? 언제 끝낼 건데? 다음 3번.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나한테 와서 물었단 말이야. What I had in my hand. 내 손에 뭘 갖고 있었는지를. 손에 뭘 갖고 있는지. 어떤 여자가 나한테 와서 손에 뭐 갖고 있어? 그러면 너는 손에 뭐 갖고 있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면 She said to me, what? 그렇죠. Do you have in your hand? 그래 안 그래? 뭐,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뭐 갖고 있어? I said, she said to me,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당신은 손에 뭘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뭐. 됐습니까? 오케이. 처음 풀이할 때보단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옛날에 배웠던 문법들의 총정리판. 오케이, 이번엔 명령합니다. 오케이, 일단 문장 만들기. 그래서 명인 He told me to study har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민 His father told him not to smoke. 우리 아버지인가? 오케이, 계속해서 지훈 she asked him to sit down. 오케이, 계속해서 명인 dad advised me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오케이, 그래서 수민 채점 다 맞았죠. 오케이, 그러면 화법 전환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1번, 2번. He told me to study hard. 지훈이 가면 되겠네. He said to me, study hard. Okay, 그래서 명인, his father ordered him not to smoke. 맞아. His father told said to
Don't tell. Slow. 됐어? Send Send hi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She asked him to sit down and she asked him to sit down. 오케이. 수민. 뭐 좋아해? She. She said to him, sit down. 오케이. 그래서 지훈. 4번이요. 예. 애도 그리고 에 세트로 에러버리 다 했어? 아니 뭐뭐뭐뭐 His father said him 말고 said to him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야 이거 명령문에 화법 전환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별로 안 어려웠죠? 왜 별로 없어? 사람이 없죠. 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항상 you한테 하는 말이고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가고 있네요. 다음 계속해서 다만 뭘 알면 되냐? Tell A to do, order M to do, 뭐 advise A to do 이것만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라. 전부 다 간접화법인데 뭔가 틀렸는 모양이네요. 1번 명인 He told me not to over it. 다음 계속해서 2번 지훈 She asked me to open the door. She asked me to open the door. 수민. They ordered me to turn off the radio. Okay. 그래서 1번. He told me not to over it. Over it. 뭐 하답니까? Over it. 그렇죠. 과식하다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과식하지 말라고 말했다. 뭐, 화법 전환하면 He said to me, don't over it 하면 되겠죠. 과식하지 마. Don't over it.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제 부정, don't over it 보고는 무슨 명령문이라고 한다? 하지 말라 명령문 또는 부정 명령문이라 하죠. 부정 명령문은 not to do 하면 된다 했습니다. to not do가 아니고 뭐라고? not to do. not to.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라고 했던 그거에 대한 문제죠, 이거.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거 ask A to do 해야 되는데 그냥 ask를 마치 사역 동사인 것처럼 했죠. 그러니까 asked가 아니고 만약에 뭐였다면 그녀가 나한테 문 열라고 요청했다가 아니고 그녀가 나한테 문 열라고 시켰다. made나 또는 뭐 had 이런 거 있었다. she made me면 그때는 to 없이 open the door. she made me open the door. she had me open the door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ask는 사역 동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they ordered me to turn up the radio. 그들은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order 뭐 하다? 명령하다, 시키다. 하지만 명령하다, 시키다라는 뜻이 뜻을 갖고 있지만 뭐는 아니다. 사역 동사는 아니다라는 거. 네. 네, 사용구가 아니기 때문에 order A to do 해야지 order A to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늘 숙제 바꿔서 올려놨던 거 보셨습니까? 다음 주 말고. 불려놨으니까 보고 확인하세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다음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Jake said to me, work out every day. 그래서 여기다 화법 바꾸면 Jake. 네, Jake advised me to Work out every d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민 He said to me, don't look at me. Not to look at me. Not to look at
다음에 계속해서 지훈, you said to me, be careful. You told me to be careful. You told me to be careful. 네? 이거 뭐? 맞는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나 틀렸죠. 뭐야? 하나 틀렸다고 세개 중에 풀이하면서 뭐 틀린 거못 느꼈어? 아, 1번이요. 1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1번이요. 아, 아니, 아니. 지금 1, 2, 3 중에 하나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이건 뭐? 그런가? 오케이. 그래서 1, 2, 3. 각각 화법별로 정해보고 있습니다. Jake said to me. Jake가 나한테 말했다. Work out every day. Work out이 뭐가 답니까? Work out. 워크아웃이 조심하답니까? 좀 비키어프로 뭐하죠? 워크아웃 운동하고 헬스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뭔가 매일매일 헬스장 가서 운동 좀 하세요 라고 제이크가 나한테 말했던 거니까 운동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전달 동사는 내용상 매일매일 운동하세요 라고 나한테 말했으면 그건 제이크가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충고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드바이즈들을 그래 쓰는 겁니다 매일 운동하시오 제이크 어드바이즈 미 나한테 어드바이스 했다 뭐 하라고 to work out everyday 매일매일 운동하라고 그 다음에 2번 he said to me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말하기를 don't look at me 나 쳐다보지 마 이랬단 말이죠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말하기를 날 쳐다보지 마 이랬어 어떤 남자가 웬놈이 나타나서 나 보지 마왜눈 깔아라 이씨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he asked me 그가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not to look at him 힘을 쳐다보지 마. 힘으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You said to me. 네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Be careful. 조심하거라. You told me to be careful. 너 나한테 조심하라고 말했다. Tell A to do.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전달동사 sale을 이용한 직접 화법으로 바꿔 써라. He told me to watch out. 오케이. 그러면 He said to yeah. He said to me, watch out. 하면 되겠죠. He said to me, watch out.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민. I asked them not to make a noise in my class. 바꾸면, I said to them, don't make a noise. In my class. 다음에 I ordered Bill not to be late. 그래서 얘는 I said to Bill 쉼표 상당포 don't be late. 그래서 이 교실에 비리 두명 있죠. 문자 보내야 되는 건 그렇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he told me to watch out 뭐 be careful 같은 말이죠. 그는 나한테 조심하라 말했다. He said to me, watch out, 조심해. I asked them. 자, 이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I asked them, 난 그들에게 요청했다. Not to make a noise.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in my class. 나의 수업 시간에 말고 내 수업 시간에 조용하지 시끄럽게 조용하지 말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I said to them, 난그 녀석들에게 얘기했다. Don't make a noise in my class. 내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하지 마. 여기는 my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같으니까, I니까. 만약에 he로 바뀌었다고, he asked them not to make a noise in his class. He said to them, don't make a noise in my class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I ordered Bill not to be late. 나는 빌에게 명령했다. 지각하지 말라고. I said to Bill. 난 빌에게 말했다. Don't be late. 지각하지 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접어법과 그 다음에 맞죠? 네. 맞죠?
뭐 얘는 포커스 94에서 기억나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간접화법은 어떨 때 쓴다 했죠? 잠깐만. 간접의문은 어떨 때 쓴다고 했죠? 기억나는 건 간접의문은 1에서 만들어진 거야. 간접의문이라는 건 1에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기억나는 건가요? 그렇죠. 공손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가? 간접의문이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인들 만나면 What is your name? 이런 식으로 막 Where are you from? How old are you? 근데 이런 식으로 질문 받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니 이름 뭐야? 어디서 왔어? 몇 살이야? 웬 꼬맹이가 여러분들 해외에 갔는데 한국 자기 한국말 안다고 외국 원래 머리 금발이고 눈 파란 웬 3살짜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니는 뭐야? 너몇 살이야?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저는 궁금합니다. 당신이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우 저 예의가 바르네 이렇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간접의문은 방금 수민이가 얘기했듯이 간접 그러니까 이 포커스에서 기억 남는 건 간접의문은 왜 만들어진 거다? 공손하게 물어보려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id you meet Frank yesterday? I wonder whether 자 1번은 간접 의문문이야 화법 전환이야 공손하게 묻는 거야 화법 전환이야 1번은 공손하게 묻는 거야 간접 화법이야 그래서 이거 공손하게 묻는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말이 잘안 읽는다 그렇지 간접 화법 간접 의문문 공손하게 묻는 거죠. 그리고 공손하게 묻는 거 보면 딱 간접 의문문이 한다. 네, 그래서 I wonder whether you met did가 did가 Miss 오전 met 하면 되겠죠. Frank yesterday 하면 되겠죠. I wonder whether you met Frank yesterday. 그래서 이건 어떤 느낌이냐? 너 어제 프랭크 만났어? 이렇게 묻는 느낌이고, Did you meet Frank yesterday? 너 어제 프랭크 만났어? 이렇게 묻는 느낌이고, I wonder whether you met Frank yesterday? 서로 궁금하네요. 당신이 어제 프랭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공손한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영어에 뭐 존댓말이 없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우리말처럼 이렇게 뭐, 동사 자체를 딴 걸로 바꿔서 이렇게 존댓말 쓰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긴 해. 죽다가 영어로 뭡니까? 다이의 존댓말은 뭘까? 데드는 죽은이라는 거 그냥 태만 아니 뭐야 품사만 다른 단어고 파생 단어고 pass away도 pass away, pass away. ugly의 좀 공손한 표현은 ugly의 공손한 표현은 뭐 지훈스럽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말고 plain plain A-I-N, 평범한. 그러니까 뭐 영어에 공통, 그러니까 존댓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영어에도 충분히 polite한 표현도 있습니다. 뭐, Can you help me? 이거보다는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충분히 존댓말의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운동 이제 뭐 영어를 뭐 일단 서바이벌 잉글리시를 벗어나면 서바이벌 잉글리시 벗어나면 좀 포라이트한 잉글리시도 배워서 I wonder whether, I wonder what your name is 이런 표현들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이런 거 말고 I wonder, I want to know what your name is 이런 식으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표현들도 쓸줄 알아야 되겠다 Is that boy your brother? Is that boy your brother? Is he your brother? 정말 누구 형이가 이렇게 묻는 거죠. 정말 누구 동생이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를 좀 말해줄 수 있는 있나요? 그래서 영인, can you?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will he come? When will he come? 지훈. Nobody knows when he will come.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1, 2, 3번 전부 다 뭐다? 간접 의문문. 써있네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복습해 본 문제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바르게 고쳐라. 이거 있네.
그래서 1번은 누구 시킬까? 1번. 2번에 1번을 누구를 시킬까? 누구를 시킬까? 오케이.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된 사람한테 시킬까? 오케이. 명인?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제 알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번은 누구를 시킬까? 다 알겠네. 다 같이 뭐 Do you know when Andy's birthday is? 해야 되겠죠. When this birthday 암만 길어봤자 is니까 when is it 하면 안 되죠. Do you know when it is로 바꾸면 되겠다. is, 비동사 is의 위치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We want to know when you can start working이겠죠. We want to know when you can start working. 그래서 2번에 1번 빼고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에 1번 같은 경우에 전달 동사 뭐가 사용됐고, think가 사용됐고, think 말고 또뭐 있죠? think. 또 이상한 소리 한다. believe. 그래서 imagine, guess. So, 그 다음에 SU, PPOSE, suppose, TBGSI였죠, TBGSI. Think, believe, guess, imagine, suppose. 같은 동사들은 전달 동사가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 의문사가 앞으로 와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죠?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를 합치면 What should I 하는 걸 What I should로 바꾸면 되겠고 What도 앞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 뭐 나머지는 Do you know? No. 그다음에 I want to know. No네요. 한번 두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쓰세요. 그러면 3번에 있는 1, 2, 3은 전부 다 화법 전환이 아니고 관제문일 수밖에 없죠. 오케이. 이번 문제는 이번에는 지훈이가 해볼까? 한숨 쉬고 난리야.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I like the language. 오, 잘 읽었어. Alex Red. What do you think, Alex Red? 그 다음에 2번은 명인이가 하면 되겠네. Can you tell me? 잠깐만, 나쓸 시간 좀 줘. Can you tell me? When he, 그치? When he watches TV. 그치? Can you tell me when he watches TV? When does he watch TV? 하다가 Can you tell me when he watches TV? 나 계속해서 뭐 I don't understand why 그렇죠 Why Tim cried 하고 여기 물음표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I don't know가 주절이니까 I don't know why he Tim cried 나는 팀이 왜 울었는지를 몰라 나 이해가 안 됐잖아 그럼 4번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하는 말을 바르게 배워내라. 칼질하기네요. 너는 그녀가 매일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니?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녀가 매일 어디로 가는지라 묻는 것을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하니? 아니. 오케이. 그래서 넌 아니 하면 되겠네요. 넌 아니. Do you know를 앞에 좀 빈칸을 놔두고 쓸까? 딱 붙여갖고 Do you know 쓸까? 그렇죠. 내 질문의 이유를 알죠. 딱 붙여 쓰면 되죠. Do you know? 그렇죠. 여기 앞에 좀 빈칸 둘 필요 없죠? 그렇죠. Do you know니까. Do you know?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뜯어 먹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그녀가 가는지죠. 어디에 그녀가 가는지. 그래서 어디에 where. 그녀가 가니는 does she go인데, does she go가 does가 고수어니까 where she goes 하면 되겠죠. Where she goes 그 다음에 every day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온점이야 물음표야 물음표야 do you know니까 do you know where she goes 그녀가 어디 가는지 아니고 do you know where she goes every day 여기 물음표 안 쓰면 이거 점수 부분 점수 깎이죠 그쵸 되게 기분 나쁘죠 그렇게 막 쓰면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그녀는 언제 그 사고가 발생했다고 믿고 있니 누구는 그는 무엇을 언제 그 사고가 발생했더라? 그것을 뭐하고 있니? 믿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그는 믿고 있니네요. 일단 그는 믿니 쓸 건데 좀 놔두고 쓸까? 여유를 두고 쓸까? 붙였을까?
여유를 두고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믿니? 그렇죠. Does he believe? Does he believe? 그는 믿니? Does he believe? 그 다음에 이건 바로 하지 말고요. 언제 그 사고가 발생했니?부터 씁시다. 그렇죠. 언제 그 사고가 발생했었니? 그 사고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그걸 직접 물으면 언제 그것이 발생했니? When did it happen이죠. Did it happen? 이 자리에 원래대로 뭐그 사고 the accident 써놓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when을 일단 여기로 보내야 되겠죠? believe니까. 그래서 when does he believe? 그 did가 happen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happened 되면 되겠죠. 그래서 does he believe 놔두고 그 앞에다가 the accident 그다음에 happened 하고 그다음에 원점에 물음표야. 그래서 does he believe가 문장 전체를 주인 역할을 하고 있죠. When does he believe the accident happened? 됐습니까? 네, 4번에 2번 다들 맞았나요? 네, 네, 일단 복습하시고요. 아마도요? 아마도요? 오케이, 이해하여 화법이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치겠죠. 저 8월 며칠 시험이지? 8월 16일. 아, 쉰다. 형이 좋지. 일찍 왔어요. 30분 정도 하고. 저 봐도 되나요? 예. 저 아이고. 네. 근데 중3도 단어 시험도 틀린 거 중2죠. 중2는 똑같이 하는 거 실수인데 이렇게 거의 다 맞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걸 놔줘. 리듬이 단어가 더 급하거든 지금. 그것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내똥 같은 점수 받으려고.